오오오오오오 오, 이거 신기하네. 와. 미역 줄거리 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오늘 요 녀석을 한번 리뷰해 볼 겁니다.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셨죠? 더 배트입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왔던 녀석이고 핫토이 제품이고 발매는 2015년경에 했습니다. 일반판을 제가 요 중고로 구입했는데 원래 발매가는 60만원대, 디럭스판은 한 8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판이고 이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05년에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3부작이 나왔죠. 배트맨 비긴즈, 그리고 2008년에 다크나이트, 그리고 2012년에 다크나이트 라이즈 3개가 나왔는데 배트맨 비긴즈는 우리나라에서 90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크나이트가 무려 420만 명이 이제 들었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640만 명이 넘는 관객수를 동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명작으로 꼽고 있는 다크나이트 3부작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배트윙은 더 배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고 요 녀석은 12분의 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인치 피규어가 탈 수 있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건데 박스를 보여드리면 앞에 이런 식으로 더 배트의 정면 모습이 있고 더 배트라고 써있고 다크나이트 라이즈 마크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 이거 작년에 중고로 구입했는데 저는 많이 좀 싸게 샀어요. 35만원 정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약간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는 별도의 파츠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밑에 본체가 있겠죠? 여기서 디럭스와 일반판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자면 일반판은 6인치 배트맨 피규어가 하나가 들었고 디럭스에는 배트맨 피규어뿐만 아니라 셀리나 카일 피규어와 중성자 폭탄이라고 했나요? 그 핵폭탄도 루즈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판을 구했었던 것 같네요. 디럭스 살 거리라는 약간의 후회도 되네요. 일단은 본체를 한번 영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밑에가 이렇게 많이 비어있네요, 여기가.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스탠드고요. 여기에다가 투명 지지대를 3개를 꽂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놓고요. 야, 이거 조립을 한참 해야 되겠는데요? 앞에는 딱 맞물리는 건 없고 안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일단 요 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숫자가 써 있고요. 설명서에 숫자대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조립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얼른 조립을 해서 또 자세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이 안 한 부분, 아래쪽이 한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약간 뭐에 홀린 듯 막 지금 꽂아가지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반대편도 일단 마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8개를 쭉 꽂으면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다 움직여지게. 그래서 안쪽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이 8개의 막대 파츠로 이렇게 박쥐 느낌보다는 벌레 배처럼 이런 식으로 배를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LR이 좀 써있으면 좋을 텐데 따로 뭐 안 써있네요. 자, 일단 여기에 리모콘이 나왔습니다. 리모콘과 건전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녀석이 불이 나오든 뭐 소리가 나든 뭐 어디가 돌아가든 한다는 뜻이겠죠. 빗날기를 또 꽂아줘야 합니다. 꼬리 부분 쪽에 얘를 꽂아주면 되네요. 자, 여기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양쪽에 꽂아주면 빗날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펠러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들도 꽂아만 주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X자로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은 부딪힘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건전지를 놓고 돌렸을 때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기대해 주십시오. 부메랑처럼 생긴 날개와 지금 뭐 캐논 4까요? 이렇게 또 두 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 조정석에 스티커를 직접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요거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뭐 레고를 많이 써본 사람들은 네, 요런 스티커들 요렇게 뭐 붙여주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티커를 붙인 앞쪽 열과 여기 뒤쪽 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리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조립하다가 시간이 다 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십자 표시가 되어 있고 네모 표시가 되어 있고 세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보고 여기 세모잖아요? 네, 그럼 이 세모 파츠를 네, 꽂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무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간 부분들은 살짝 맞춰주면 돼요. 자, 이거 캐논이 여기 아래쪽에 또 들어갑니다. 양쪽 오른쪽 왼쪽에 강하게 또 결합을 해줍니다. 기존에 있던 안쪽 포와 함께 이렇게 양쪽으로 결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프링처럼 되어 있어서 앞에 코핏을 이렇게 꽂아주고요.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여기를 꽂아주면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꽂을 때는 그냥 딱 내려주면 되고 요 안을 살짝 눌러주면서 빼면 잘 빠집니다. 요 녀석 꽂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살짝 눌러서 요렇게 빼주고 아래쪽에서부터 요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녀석이 양쪽에 붙이는 것 같아요. 어디에 연결이 되진 않고 요런 식으로 해서 더 배트가 완성이 됩니다. 아 이거 뭐 자, 이제 이 엄청난 크기의 이 녀석을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위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딱 넣어줬고요. 온, 오프를 이제 또 찾아봐야 됩니다. 아,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프로 되어 있고요. 리모트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리모컨 없이 온으로 설정한 게 있는데 그냥 온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과연 어떤 동작을 할까요? 오, 이거 신기하네. 여기 안쪽이 돌렸을 때 안 거슬리네요. 앞쪽에 프로펠러가 또 돌아가고 라이트가 위쪽에 하나, 양쪽에 또 하나. 오, 여기 안에도 푸른빛이 들어오고 여기 꼬리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데? 이거를 약간 더 따라 해볼까요? 요런 건 이제 안 움직인다. 아, 요거는 살짝 설정은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리모컨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요쪽이랑 요쪽이랑 설정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여기는 불빛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뭔가 이제 돌리는 느낌의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돌리는 거 돌려보면 설마 이거 아마추어처럼 건전지를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설마 리모컨이 고장난 건 아니겠지요? 아, 일단은 리모컨이 안 됩니다. 아, 아쉽네요. 일단은 윗뚜껑을 까서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프를 해주고 또 이걸 또 닫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인치짜리 배트맨 피규어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6인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핫토이에서 6인치 만드는 건 처음 봐서 자세히 봤는데 피규어 퀄리티가 슈퍼스튜디오 피규어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반다이 SHF보다는 또 조금 아래인 것 같고 딱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데 관절들은 좀 많이 보입니다. 대신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해줬고요. 굉장히 쪼그려서도 앉아있을 정도 이 정도의 동작들은 다 나와주고요. 그럼 벨트도 하체와 일체형이고 관절들 움직임은 관절이 많이 보이는 만큼 잘 움직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도 이렇게 표현을 잘 해줬고요. 아니 지금 스티커를 다 붙여놓고 피규어를 이제 태우려고 했더니 그냥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였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위에도 빠집니다. 아, 이거 진짜 위엔 특히 힘들게 붙였거든요. 혹시나 아직까지 스티커 안 붙이신 분들 그리고 구입을 이제 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무예요, 고무. 따로 손 파츠가 들어있진 않고 그냥 조종석에 손 이거 이대로만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중성자 폭탄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갈 때 그 장면을 또 잊지 못하잖아요. 그때 임팩트가 있어서 이 녀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12분의 1 스케일로 나와주면서 기존의 피규어들과 잘 맞지가 않아 인기가 조금 덜했던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소프 스튜디오의 텀블러가 12분의 1 스케일이어서 그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같이 두면 스케일이 맞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무튼 엄청나게 크고 멋있는 더 배트를 이제서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제 뜯었냐면 최근에 다크나이트 장식장을 하나 따로 맞췄어요. 그 장식장이 오면은 오픈을 하려고 지금까지 좀 기다렸었던 거고 드디어 이제 그 장식장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언박싱을 하고 전시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들 차가운 바람 따뜻한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